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이희영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7월 22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는 총 13,879명이며, 이중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5명이 증가한 총 1,451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10.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8번째이며, 시군별로는 부천시 185명, 성남시 183명, 평택시 124명 순으로 도내 30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내 시군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군포시가 28.3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 평택시 22.8명, 부천시 21.7명 순입니다. 경기도 확진자 중 1,238명은 퇴원하였고, 현재 184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7월 20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4개 병원에 540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29.6%인 160병상입니다. 경기 수도권 2 생활치료센터에는 3명의 확진자가 생활하고 있으며, 타 시도 및 외국인 포함 총 163명의 확진자가 도내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생활 중입니다. 신규 확진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15명으로, 서울 강남 사무실 관련 5명, 지역사회 발생 3명, 해외 유입 7명입니다. 먼저 서울 강남 사무실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 사무실 관련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5명이 증가한 총 6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기확진된 서울 발생자의 직장 동료로 접촉자로 분류되어 7월 19일 또는 20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도는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추가 접촉자 등에 대한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도내 지역사회 발생 확진 상황입니다. 경로가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지역사회 발생 신규 확진자는 3명입니다. 이중 확진자 1명은 부천시 발생자로 7월 21일 주치 상태로 발견되어 수천향 부천병원에서 이송 후 검사에서 확진되었습니다. 또 다른 확진자 2명은 7군단 8사단 소속 모 부대 병사 2명으로 지난 20일 인후통 등 증상 발현 후 의료기관 선별검사에서 확진되었습니다. 이들 신규 확진자 3명의 감염 경로는 원인 불명으로 심층 역학 조사 중이며, 소속 부대원 21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 주요 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부터 현재 코로나19까지 10여 개월 이상 이어진 재난 상황으로 인해 도내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의 주요 행사와 축제가 취소 또는 축소되어 관련 종사자와 업계가 생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행사를 무조건 취소, 축소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는 행사를 사전에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는데요. 주요 행사의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사 위험도 평가 결과 개최가 가능한 행사는 방역대책 수립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최하고, 위험도가 높은 행사는 위험도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되, 재평가에도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취소 연기하여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행사 위험도 평가 지표는 정부의 시설별 위험도 평가 지표와 집단 행사 방역 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감염병 전문가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 축제의 경우 행사 개최일 기준 최소 2개월에서 4개월 전본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필요시 감염병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행사 계획을 수립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험도 평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 하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대규모 위기 발생 등 향후 위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평가 지표는 총 9가지이며 밀폐성, 밀집성 등 정부의 고위험 시설 평가 지표 6가지와 집단 행사 방역 관리 지침의 기본 방향을 적용하였고 관리성을 추가하여 참석자의 특정 가능 여부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정부의 평가 지표 특성상 위험도 평가 시에 대체로 가능, 일정 수준 가능과 같은 모호한 세부 기준으로 자체 평가가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경기도는 평가 체계를 보다 구체화하고 각 지표별 참고 가능한 기준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경기아트센터 광장 등에서 개최한 경기아트센터의 2020년 리부팅 공연입니다. 본 공연에서는 소관부서의 사전 자체 평가 점수와 자체 방역 계획을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를 통한 거리두기 원형 좌석존을 운영하는 등 행사의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생동감 넘치는 공연 현장을 관객들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행사 또는 축제를 개최하려는 부서에서는 지표별 참고 기준을 바탕으로 위험도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마련한 방역 계획과 함께 자문을 구하여 그 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주요 행사를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권 제고와 생계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체육인과 관광업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와 시군의 각종 행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본 위험도 평가 계획을 적극 공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경기도 문화예술체육관광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방역 수준수를 당부드립니다. 휴가는 되도록 가족 단위 또는 소규모로 혼잡한 여행지나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서 가능한 개별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가지에서는 거리 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밀폐, 밀집된 장소를 최대한 피하고 인근 음식점이나 공중 접촉이 많은 장소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코막힘, 인후염,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휴가를 미루거나 취소하고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외출과 모임 시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